네, 정우성입니다. 가슴 운동은 끝냈고요. 어깨 운동을 진행하는데, 어깨 운동은 처음에 사이드 레퍼레이즈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벤치에 비해서 어깨 후면 벤트 오버 레퍼레이즈를 할 거고, 두 번째로는 벤트 오버 레퍼레이즈는 운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깨 후면 케이블에서 프론트레이즈를 할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접어서 할 텐데, 중간중간에 드랍 세트와 섞어서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어깨 운동 30분 안에 어깨 축소하시고 레이드 하시고 마지막 세트는 드랍 세트를 더 가져가겠습니다. 조져버리겠습니다.
어깨 운동 리뷰하겠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 몸 중에서도 제일 장점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운동량도 제일 적게 하고 운동 주기도 제일 적게 갖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회 일주일 전이고 그래서 어깨를 건드려주는 쪽으로 운동을 했고요. 어차피 대회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막 중량을 들고 뭘 한다고 한들 뭐 매스를 증량시키거나 그런 효과는 얻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을 묶어서 칼로리 소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초점을 맞춰서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벤치에 기대서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그 다음에 바로 묶어서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변형 동작, 그 다음에 케이블에서 프론트 레이즈를 진행을 했는데요. 덤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방식대로 진행을 했고 드랍 세트를 가졌습니다. 뭐 처음엔 6kg 하고 4kg로 하고 또 6kg 하고 4kg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12kg로 한 10개 이상, 그 다음에 6kg로 10개에서 15개 이상, 그 다음에 또 4kg로 10개에서 15개 이상 이렇게 총 한 세트에 30-40개에서 40-50개 정도로 한 세트로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벤치에 기대서는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에 처음엔 중량이 조금 있는 덤벨 가지고 승모근을 같이 사용을 하면서 횡방향으로 수축을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벼운 덤벨로 횡방향이 아닌 약간 뒤쪽으로 보내는 사선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때는 최대한 날개뼈를 펼쳐놓고 고정시켜 놓은 상태로 후면만 손 날로 치게끔 해서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이 나오게끔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프론트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무게로 어깨 관절을 앞으로 꺼내놓은 상태에서 최대한 케이블을 잡은 앞점이 먼저 움직이기보다 어깨 관절의 회전을 먼저 일으켜고 이 그립이 따라오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운동을 묶어서 총 네 세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드랍 세트도 묶여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가지 운동을 진행하는데 아마 시간상으로는 한 3분에서 길게는 4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운동을 묶어서 했기 때문에 다음 세트를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약간의 회복 시간을 길게 한 2분 정도 쉬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총 운동 시간은 쉬는 시간을 포함해서 25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제가 운동하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강도가 센 운동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요. 오바이트가 막 올라온 그런 기분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묶어서 진행을 하면 깊은 자극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될까 타들어가는 자극을 느끼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를 가져서 여러 가지를 묶어서 강도 있게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부위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